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지금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북아메리카 완전 무장. 이거 접촉하려면 한 명을 뺍시다. 외계인 잔해 처리를 지금 하지 맙시다. 그리고 전력을 하나 넣읍시다. 그쵸, 이제 메인 이벤트 해야 될 것 같아요. 라디오 중계하는 것도 지어야 되고. 그래, 꾸준히 짓자. 이제 꾸준하게 지읍시다. 이제 다 지어버리죠. 경제 카카시 가자. 경제왕 카카시. 어? 접촉을 못해? 뭐야? 라디오 또 해야 된단 말이야? 아까 라디오 했는데? Our work is proceeding as expected, Commander. 왜 이건 안 되는 거야? 아, 그걸 연구를 해서 또 지어야 된다고. 이게 게임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XCOM2가 난이도가 어려워서 엔딩을 많이 못 보면은요, 다음 스토리가 바뀐대. 다음 작품에서 지구인들이 진 걸로 된대. 그러니까 이렇게 다 외계인들한테 우리가 먹힌 이유가 전부 다 XCOM2가 XCOM을 못 깨서 그래요. 쉬운 게임이 아닌데 더 어려워졌어, 걔 같은 거.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유저들이 이걸 엔딩 많이 못 보잖아, 그럼 다음 작품에서는 이제 어디 지구 지하에 들어가가지고 개 망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유저 탓이라는 거예요. Setting course for sector 10. Eastern United States. 아, 야, 딱 떨어지면 저장 한번 하자. 그리고 그게 낫겠어. 섬광. 전편에 1%만 엔딩을 봤다고요? 이건 지구가 그러면은 100개 중에 지구가 99개가 망했다는 거야? 한 개 빼고? 와, 이거 여러분, 어? 이거 XCOM 2 사신 분들 무조건 여러분들 엔딩 보세요. XCOM 3 나올 때 저 죽습니다. BJ 지금 때려쳐요. 이거 못해요. 어. 웅꾸님이 1%구나. 그러니까 웅꾸님 나 볼 때 저거 하겠다. 어. 나 감독 모드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라저 댓. 자, 시작해보도록 하죠. 진짜 잘해보자.
저장 한번 하죠. 그리고 게임 저장은 필히해야 돼. 자리 한번 잡아봅시다. 놀이판 한번 거하게 잠깐만. 이런 건 잘 봐야 돼요. 이런 데다 엄폐하면은 대체로 터지기 때문에. 자. 야. 그리고 하나 던지긴 해야 돼. 내가 가는 방향 있죠? 이 게임을 좀 해보니까 그걸 알겠어요. 내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 가고 싶은 방향에다 미리 좀 던져놔야 돼요. 가다가 발각되니까. 게임은 진짜 좀 이제 하다 보니까 느낀 건데, 처음에 던지는 거야, 이거를. 이거 처음에 던지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오케이. 경계. 권총 경계하고요. 경계. 어? 컬 누나 뒤로 숨어. 함구령 숨어. 경계. 이래서 인간 와드가 필요해? 자, 천천히. 잠깐만, 맵을. 그리고 또, 아, 여긴 적어도 없다. 여기는 있을 순 없어. 이쪽은 있겠는데, 여기 뒤, 이 옆쪽? 이 밑에 쪽? 이쪽은 없어요. 그러면 이쪽에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니까. 오케이. 11시 쪽에, 1시 쪽. 1시 쪽이 있을 확률이 높겠네, 1시 쪽. 그렇다면 엄폐를 조금 이쪽으로 해볼까요? 오케이. 자, 시야를 좀 보죠. 여기서 날아가려나? 어? 가나? 이거 맞나? 한 칸 더 가야지 제가 맞을 것 같은데. 그치, 제가 안 맞아. 이거는, 야, 저장 한 번만 해, 저장 한 번만. 이건 오히려 한 번 뒤로 빠져서 할래. 조금 더 들어오게 해야 되겠어. 이순신 장군 전략. 아이고! 살아있네, 빈희미님! 빈희미님! 감사합니다! 팥풍선 10,000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와, 대박이네. 와, 갑자기 팥풍선을 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팟은 20명밖에 없는데 진짜 감동받았네. 열심히 할게요. 다음 팟 추천PD 잘렸지만 언젠가 또 좋은 미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기서 경계하고 좀 기다리자. 저쪽에서 조금 더 올 수 있거든요? 그쵸? 조금 더 올 수 있어요. 조금 더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자, 조금 더 올 때까지 기다려. 만약에 이게? 안 돼. 아, 얘는 아예 안 되는구나. 아, 얘는 움직이면 안 됐는데. 함군인 줄 알았다, 순간. 그러면 다음 턴까지 뭐 기다리던지. 아, 다음 파 쪽으로 후원해 주신 거예요? 아, 고맙습니다. 가브리님께서 해주신 건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아프리카보다는 다음팟이 사실 환전율이 높아요. 그건 응당 맞는 말이죠. 어, 응당 맞는 말이고 제가 그래서 다음팟 팥풍선 많이 좋아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쪽으로 오고 자, 리액션 한번 거하게 한번 해드릴게 갑시다. 이거는 여기서 바로 갑니다. 이건 충분히 쏠만해! 여기서 이렇게 한번 저지를만해. 이거 한번 저지를만해. 믿어봐, 오빠 한번 믿어봐. 이거 한번 저지를만해. 이거 한번 저지를만하다 했어. 자, 이제 들어옵니다. 됐어. 괜찮아, 클론데도 괜찮아. 어차피 사거리 쟤네 안 될 거야. 어? 설마 방어막 만들려는 거냐 또? 그렇지 그렇지 좋았어. 움직이는 거 이씨 여보세요 이러면 안 돼 얘들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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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사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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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총. 그렇지 그렇지. 클론 저지했어 클론 저지했어. 한 마리 처리했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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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됐어. 빠진다. 결국 방어만 만들었네. 여기서 재장전 그거만 안 걸었으면 좋겠다. 어? 이거 먹은 거냐? 아 이거 이라 괜찮아요? 어 나쁘지 않아요. 6 데미지까지 나오는데 한번 모험만 간다. 모험 간다. 모험 일로 가고 아 안된다 안되겠다. 여기다 던져야 돼. 이거 안돼. 어? 야 그럼 얘 완전 죽을텐데? 신병은 죽음이지! 모든 선임들을 위해서 희생해라! 어쩔 수 없었어요. 저건 어쩔 수 없는 판단이었어요. 여러분 믿어주세요. 잘 키워둔 병사 한 명을 죽일 순 없잖아요. 잠깐만 이거 자동차 터지겠는데 다음 턴에? 일단 놔둬봐. 일단 신병을 고기방패로 만들어 두고 자 날렵한 손 50 아 쟤는 안 돼. 아예 안 돼. 아 어차피 근데 총알이 없어서 일단 뒤로 빠지자. 그래도 권총은 발사할 수 있겠는데? 자 여기서 권총 발사하고 아니다 날렵한 손으로 먼저 발사하고 그렇지. 아 이게 빗나가면 안되지. 그래도 여기서 3 데미지가 2-3이니까 한방에 죽일 수도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돼. 하, 이건 그냥 얘가 죽여야 되는데. 61% 제발! 그렇지, 그렇지. 좋았어. 응당이야, 응당. 어, 응당 좋았어.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이제 둘리 빠져 나와야 돼. 이거는 둘리야, 너는 그래 너 좀 많이 빠지자. 어 둘리야 너 일로 와라. 잠깐만 잠깐만 이거 자동차 설마? 이거 한 번 더 움직이자. 불안하다 이거. 혹시라는 게 있으니까요. 자 이거 피했어. 이게 스나가 권총이 진짜 좋네요. 따로 장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야 쟤 도망갔어. 어 됐어 됐어.
야 됐어 이제 장전도 한번 하고 아니다 경계서 경계수고 경계수고 나머지 장전 됐어 자 여기서 권총 경계 야 근데 얘를 어떻게 안 죽이고 갔네 이상하게 신병이 오래사로 그렇지 않아요? 원래 사실 렘장님도 내가 신병으로 키우다가 정말 허망히 몰았는데 살았잖아. 그래서 아이디 지어줬거든. 얘도 그냥 신병인데 누군가 내가 될지도 몰라 조마문이 될지도 몰라 쟤. 잘 살아남으면 나도 하나 지워야지 내 이름. 경계하자. 도망간 외계인 친구 불러왔을까? 자 전투 스캐너가 필요한 시점이다 굉장히 멀리 갔어 지금 굉장히 멀리 갔고 자 자동차 쪽으로는 붙으면 안돼 위험해 스나 이쪽으로 조금 과감히 가도 될 것 같아요 상대가 들어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 너는 경계 뭐지? 오 깜짝이야 와 아 나 저 터지는 소리가 뭐 또 새로운 유닛이 뭐 난리인지 알았어요 빨리 가야겠는데 이렇게 되면 미안해요 마이크 한 대 쳤어요 물컵으로 아니 한번 가자.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한 명은 경계를 해야지. 한 명 경계를 하고 둘린 좀 많이 움직이자. 어, 여기 너무 심한가? 그래 여기 너무 심해. 로케이션 컨펌. 오 무섭다 무서워 무서워. 뭐 올 것 같아. 무서워. 가야 되는데. 어 왔다 이건 경계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 이거 뒤에 또 방어막 치는 놈 있어요 저놈을 먼저 따야 돼 이거 스나로 쟤 딸 수 있을까? 30 잠깐만 53%? 쟤 따면 게임이 굉장히 쉬워져 한번 믿어보자 권총으로 따면 어떻게 돼 일단 권총 데미지는 좀 주자 권총 데미지는 줘 권총 데미지는 줄 수 있잖아 자 얘 아이고 잘 봐 한번 따자 방패병 따야돼! 53%에! 그렇지! 야 이거만으로도 컸어 어 바로 세이브 해줘야 돼요 바로 세이브야
좋았어. 좋아 좋아 좋아. 저 방패병 딴 것만으로도 컸어. 좋았어. 아이고! 저 살았네. 잘해. 이제 바쁘다. 만원 오늘도 벌었네. 또 벌었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팥풍선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수류탄 날라올 수 있어요. 아니야, 괜찮을 것 같아. 아, 진짜 고맙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한 번 쏴주실 때마다 유튜브가 만 명 보는 거예요. 조회수 만 명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진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경계하자. 굳이 많이 갈 필요 없어. 온다. 어? 저기서 쏜다고? 아, 이거 함군이 위험한 위치구나. 함군이 너무 앞에 나갔었지. 함군이 형은 뭐 강하니까 몸으로 버텨. 함군이 형 몸으로 버틸 수 있어. 어? 이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설마 얘가 방어를 써주진 않겠지? 설마 그건 사기지? 그래선 말이 안 되는 거지. 욕 나오는 부분이죠? 지금부터 이제 스나 놀이 시작해야 돼. 잠깐만, 성강 술탄 이것도 꽤 괜찮겠는데. 혼란을 시키는 거지. 이거를 딱 여기서 성강을 던져 상대는 되게 혼란.